The physicians will have to decide to recommend either surgery or radiation for their patients with lung cancer. 의사들을 요청받았었다 결정하는 것을 외과 수술 또는 방사선 노출 둘 중 하나를 추천 결정하는 것을 추천 요청받았다. 그들의 환자 그 폐암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환자를 위하여. 네, 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뭔가 실험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피지션의 뜻은 의사. 그렇죠. 외과 의사, 수술하는 의사를 physician. 닥터라는 단어만 이제 physician 이런 단어만 surgeon 이런 단어를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were asked to 요청 받는 것도 요청 당하는 거. 오케이. 그다음에 to recommend에 대한 얘기. 추천하는 거 명사는 용법이죠. 네. 그 다음에 either 떴으니까 either A or B라는 동일 구조가 나오겠죠. 네. 그 다음에 radiation에 대한 얘기 방사선 아, 방사능 치료를 내리는 거죠. 네. surgery는 외과 수술 칼질하는 수술을 surgery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폐암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환자를 위해서 외과 수술을 할 것인지 아니면 방사능 치료를 할 것인지를 추천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뭐 는 것 두 번이 나온 건 뭐 해보고 그러는데 어느 걸 할지 요청 받았다. 그러니까, okay, half of the physicians were told. The one month survival rate for surgery is 90%. 그래서 의사들 중 반을 말했었다. 그 수술을 하고 한 달 동안 사회 생활률은 90%라고. 네, 그래서 피지션스가 말을 했겠습니까? 아, 들었다. 그러니까, 여기 들었다는 얘기는 결과를 얻게 됐다. 그렇습니까? 이런 결과를 이런 결과를 들었다니까 이런 결과를 얻게 됐다. 그러니까 그래서 의사들 좀 절반 정도가 자 그 다음에 half of 하고 were를 연결시켜서 뭐 좀 얘기해 주세요. half of 뒤에 복수명사. half of 뒤에 복수명사 오면 뭐 취급한다. 복수 취급. day 달린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뭐 이렇게 사과가 4개 있는데 half of the apples는 몇 개니까? 2개니까 이건 day가 되는 거고 half of the apple이면 사과 1개의 절반이니까 이건 안 남겨봤자 it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was가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One month survival rate 한 달 생존 비율이죠. 확률 surgery 뭐에 대한 수술에 의한 거죠. 수술에 의해서 한 달 생존 확률은 90%다. 그러면 이제 radiation에 대한 얘기 해야 되겠죠? Given this information, 84% of the physicians chose to recommend surgery over radiation. 뭐 이러한 정보를 받고 난 후에 외과 의사들 중 84%는 추천하는 것을 선택했다. 외과 수술을 방사선 치료보다. 오케이. 그래서 기분에 대한 얘기. 군사구물이죠. 군사구물이죠. 아 그러면 좀 더 친절한 버전 바꾸면 수민아 선생님한테 주세요. After thank you. After the physicians were Given this information. 피지션스가 기부를 한 거야? 기부를 받은 거야? 받은 거야. 그쵸. 그래서 because가 나을 것 같고요. Because they were given 맞겠죠. Because physicians were given this information. 이러한 정보를 받았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were told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 뭐 이렇게 하고 뭐 방사능 치료하실래요? 수술하실래요? 했는데
뭐 했는 사람들 중에 90%가 서저리 받은 사람의 90%가 한달 정도 생존했단 말인 거죠. 그러니까 생존 확률이 높았다. 그래서 given this information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84%의 피지션스가 chose to recommend 뭐 하기로 이게 chose 대신 쓸수 있는 건 뭐예요? chose 대신 쓸수 있는 거 decide. decided를 쓸수 있는 거죠. decide to do, choose to do. decide도 want처럼, choose도 want처럼 다 to 부정사이면서 이것만은 목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어떤 구조가 하나 보이는데 recommend A over B 한 뭐예요? recommend A over B. 비를 A를 B보다 추천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B를 넘어서 A를 추천하는 거니까 B는 제껴놓고 A를 추천하는 거니까 점수가 over를 쓰는 그런 느낌이고요. 그래서 A를 B보다 추천한다.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자 이제 비교군이 나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A라는 어떤 A하고 B를 비교하는데 A라는 비교군이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뭘 보고 할수 있냐? 지금 뭐로 문장이 시작되고 있습니까? In other visions. The other라는 말이 나오죠. The other. 그러니까 앞이 뭐였다? Some이었단 말이야. Some. 몇 명은 그랬고 남아있는 거 더가 붙었으니까 남아있는 전체죠. The other 뒤에 뭐, The others 해도 됩니다. The others were provided. The other physicians will provide me with this information about surgery outcomes. There is a 10% mortality rate in the first month. 뭐? 나머지 외과 의사들은 제공받았다. 이러한 정보들은 외과 수술 이후에 대한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았다. 다른 외과, 그러니까 다른 한편, 다른 애들은 다음과 같은 외과 수술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았다. 이제 다음에 대한 게 이제 나오죠. 뭐? 다음에 뭔데? 첫 달에 반드시 죽을 확률은 10%다. 그렇죠? mortality. 사망이죠, 사망. 죽음. 반대말은 I am을 붙입니다. immortality. immortality 하면 불사, 죽지 않는 mortality, 죽음 사망 비율은 mortality rate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는 90% 살았다 이거 10%는 죽었다 똑같은 정보를 가지고 Given this latter information, only 80% and 50% of the physicians recommended surgery 뭐 똑같은 구조로 아까랑 이 정보를 받고 난 후에 오직 외과 수술 중 50%만 외과 수술을 추천했다. 오케이. 그래서 this later information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there is 10% mortality rate in the first month. 이후 후자의 정보 이렇게 하면 되겠어. 후자. later의 뜻은 후자의 그러니까 뭐더 나중이란 뜻도 있지만 후자고 뒤에 얘기하는 그러니까 똑같은 정보를 가지고 아까는 84%가 서저리를 recommend 했는데 이번에 똑같은 정보를 듣고 50%만 서저리를 recommend 했다. 오케이 이쯤 되면 눈치챘겠지라는 말이 시작되고 있죠. As you may have realized, the two statements describe the same outcome. 네가 알아차렸다시피 두 가지 상태가 유사합니다. 같은 결과를. 오케이, 그래서 may have realized에 대한 얘기. 난 may have는 뭐만 했을 수도 있다. 언제? 과거에 과거에 뭐 뭐만 했을 했을지 모른다. 이미, 그러니까 벌써 과거란 얘기는 이 짧은 과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이미 눈치채셨을 쓸 수도 수 있어. 있는 바와 같이. 스테이트먼트의 뜻이 유사하게 되는데? 질. 오케이. 말이야, 말. 스테이트먼트는, 지위? 지위는 스테터스 아니야? 맞아요. 스펠링이 있는가? 말 맞아요. 스테이트먼트는 언급, 말. 스테이트, 말하다.
STATE 말하다 언급하다 statement. 그래서 두 말은 그러니까 두 말이란 얘기는 어느 말이냐 하면은 또 one month survival rate for surgery is 90%라는 말과 그다음에 there is a 10% mortality rate in the first month라는 말 이 two statements가 가리키는 게 뭔지 상당한 부분이죠 지금. 그래서 the same outcome 똑같은 결과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However, when the same outcome statistics are framed in terms of survival. 반대말이 됐어. 여기 나온 반대말 아 저기야 모럴리티 오케이 substantially more physicians choose the surgery 뭐 그러나 같은 결과가 통계 통계 아니 통계 같은 결과 통계들은 틀에 갇혀져 있다 그 생존이라는 용어에 틀에 갇혀져 있다 지속적으로 더 많은 외과 의사들이 지속적으로 네. 견저하게 서스테인 뜻이 뭐죠? 서스테인이지 서스테인 지속하다 substantially 견저하게 견저하게 더 많은 외과 의사들은 외과 선택한다 그러나 when을 빼먹고 해석할 때 when the same outcomes가 outcome state statistics are framed 똑같은 결과 통계가 갇혀 있을 때 틀에 박혀 있어 어떤 용어 어떤 단어 속에 사망 in terms of survival 생존이라는 단어에 프레임이 갇혀 되어졌을 때 substantially하게 more physicians가 현저하게 더 많은 서저리를 선택한다. But when the outcome are outcomes outcome statistics 이거 outcomes로 그냥 바꾼 거지 이거 are framed in terms of mortality. The percentage of physicians who choose surgery drops greatly. 하지만 결과들이 사망이라는 용어에 틀이 갇혀져 있을 때 외과 수술을 선택하는 의사들의 퍼센테이지는 급격하게 떨어진다. 네, 그래서 텀의 다양한 의미 텀 학기, 용어, 용어 네, 여기서 용어죠. 네, 용어. 그 다음에 drops에 대한 얘기 떨어뜨리다 그건 떨어지냐, 우리한테 왜 drop이 아니고 drops냐고 아, percentage가 중요하죠 greatly, 같은 말? dramatically dramatically, substantially 그가 현저하게, 급격하게 떨어진다. 그러니까 똑같은 결과에 어떤 단어를 사용해서, 그러니까 그거 얘기하는 거죠. 또 프레임에 대한 얘기죠, 프레임. 세금 폭탄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세금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맞습니까? 물론, 우리가 세금 축복이라는 얘기를 쓸 수도 없기 때문에. 어쨌든, 뭐, 급진적인, 드라마틱한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죠. This effect has been demonstrated in politics, medicine, advertising, and all areas in which people make decisions. 이러한 효과는 입증되어 왔다. 정치학, 의학, 광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 결정을 내리는 분야에서. 그래서 has been demonstrated. SMPP 그 입증 되어 왔어. 아,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계속 쭉. 그다음에 수동태고요. 현재 완료 수동태. 그다음에 in which에 대한 얘기. in which는 시작을 못 끝냈죠. 네. 또 뭐 더 할 말 없어? 한 두세 가지 더 얘기할 수 있죠.
바꿔 쓸 수 있는 거 뭐? 아, where? where in 있어야 돼? People make decisions in all areas. 선행사인 all areas가 where에 대한 대답을 들어야지. what에 대한 대답, 명사로서가 아닌 부사로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대수로 바꿀 수 없는데 바꾸고 싶으면 얘를 일로 보내줘 인을. 뭐 그런 얘기도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글의 구성은 어떤 엑스페리먼트가 was conducted 되어졌었다는 얘기고, 어느 분야에서냐면 메디컬이고, 그러니까 메디컬 스쿨이니까. 그래서 피지션스한테 두 가지를 좀 추천해달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요청 받았는데, 서저리 할 거냐, 레이디에이션 할 거냐 했습니다. 그래서 뭐 서저리 한 애들이 한 달 생존 확률이 90%가 given this information 했더니 84% just to recommend surgery over radiation. 한편 이런 애들도 있고요. 나머지 애들은 다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더를 붙였다는 거. The other patients were provided with, be provided with 제공 받았다고. This information about surgery outcomes. There's 10% morality rate in the first month. Given this later, 후자의 information을 더 받고서는 only 50% of the physicians report this surgery. As you may have realized, 이쯤 되면 눈치챘겠지만, the two statements describe the same outcome. 똑같은 얘기 한 거야. However, when the same outcome statistics are framed in terms of survival, substantially more physicians choose the surgery. Well, when the outcomes are framed in terms of mortality, 그래서 survival, negative, positive, positive. Morality는 the percentage of physicians who choose surgery drops greatly. This effect has been demonstrated 되어졌다. Has been proved. 그러니까 내용상 proved. 그러니까 그래서 different ways of more 여기에 들어가려고 명사가 명사. 명사. 동사는 어디 있지? can. 네, 그러면 여기까지 can influence까지 뜻은 같은 정보를 보여주는 방식의 다양한 방법들을 영향 끼칠 수 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what 해야 되죠? 네. The decisions 뭐에 영향 끼칠 수 있다? 결과에. 오케이, decision 바꿔줄 수 있는 건 choice. Judgment. Judgment. Choice. Choice. The judgment, choice, decision. 대에 대한 얘기. 직격한 얘기 Based on the information. 어떤 그 정보에 기초한 결정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 그러니까 present한 방식에 따라서 decision이 바뀔 수 있다. be influenced 당할 수 있다. 얘는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 그니까, 그러면, 얘는 뭔 뜻이야? 저장하는 거. 저장하는 거. 얘는? 배달. 전달하는 거. 전달하는 거.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특별히 어렵지 않고, 단어가. 여기 단어 몇 개 보자. 단어를 몇 개 보자. 일단 substantially. The costs have increased substantially. 뭐? 동사형 있잖아요. 이거 착각하고 substantial. 파생을 볼까? Substantiate. 아, 몰라. 저거 잘 몰라. 되게 고급스러운 거 아니야? Substantiate. 아,
그래. 전에 들었었어. Substance는 뭐더라? 입장 아닐까? 진실. 빅, 시그니피컨트, 컨시더러블. 그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스테이트 같지. 말. Are the following statements true or false? Are the following statements? Are the following words true or false? 또 뭐가 있었지? 그 다음에는 모탈리티가 나와가지고 됐습니까? 그다음에 When I was in 8th grade, we were studying longitude and latitude in geography class. 우리가 8살 때 8살 같이 중요하고 있네. 8학년이지. 8학년이지. 8학년 때 우리는 공부합니다. 우리는 공부했었다. 공도하기고 지리학시다. 네. 그래서 8학년 중학교 뭐 3쯤 되겠구나. 맞습니다. 그래서 6, 7, 8, 아니야 중2쯤 되겠네. 그러니까 longitude와 latitude는 geography classes longitude와 latitude를 공부하겠죠. Every day for a week, we had a quiz and I kept getting longitude and latitude confused. 그래서 뭐 매주에 한 번씩 우리는 퀴즈를 했다. 그리고 나는 계속 위도와 동다가 헷갈렸습니다. Okay. 그래서 every day per week는 일주일에 한 번씩. 어? 매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연습해서. 그다음에 모의정보 중학교부터. 그다음에 get A 어떤 무슨 뜻이에요? A가 어떤 상태로 어떤 상태로 받아들이다. Okay. Confused. 컴퓨터의 의미 컴퓨터 혼란스럽다. 그렇죠.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상태가 되어진 거죠. 혼동했다 하면 되겠죠. Get a confused 뭐 이렇게 익혀놓겠습니다. A를 혼동한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 went home and almost cried because I was so frustrated and embarrassed that I couldn't keep them straight in my mind. 뭐 나는 집에 갔었고 그리고 거의 울었었다. 왜냐하면 나는 매우 좌절되었었고 그리고 당황스러웠다. 아 너무 자유스럽고 당황스럽다. 그래서 나는 소대시 아닌데 아 내가 그것들 내 머릿속에 바로 기억할 수 없었다는 게 너무 혼란스럽고 자극스럽다. 너무 혼란스럽고 자극스럽기 때문에 울었다. 오케이. 그래서 frustrated 자절스러워 OTL embarrassed 당황스러워 embarrassed 당황하는 that 겁만 드는 것이야. 그러면 embarrassed it이야? I was so frustrated and embarrassed it. 이건가? 겁네요. 아니네요. So that 구문이죠. So that 구문. I went home and almost cried. 난 집에 가서 거의 울 뻔했다. 왜? Because I was so frustrated and embarrassed 했기 때문에 내가 매우 좌절하고 그리고 당황했기 때문에 그래서 I couldn't keep 댐에 대한 얘기 longitude and latitude 를 straight in mind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내가 기분이 이 상태인데 제대로 공부가 되겠어? 그거가 공부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I stared and stared at those words until suddenly I figured out what to do. 나는 계속해서 바라봤다. 그 단어들을. 내가 갑자기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닫을 때까지 계속 봤다. Hey, stare, 바라보다, 꼬라시보다 이 말이죠. I told myself, when you see that end in longitude, it will remind you of the word north. 뭐? 나는 나 스스로에게 말했다. 네가 북쪽을 볼 때, 경도에서 북쪽을 볼 때, 경도에서 N을 볼 때, 그것은 너에게서 상기시켜줄 것이다. 북쪽이라는 바다에 대해. 오케이, 그래서 대세 대한 얘기. 돈만 들래? 지시? 건반 대신 지시야. 지시가. 확실하게 해. 지시죠. 그 N이라는 글자. 그 N이라는 글자를. 그 다음에 이에 대한 얘기. Longitude. Any to end, that end will remind you of the word north. 그 다음에 of에 대한 얘기. Remind A of B. Remind A of B. Remind A of B의 뜻은? A에게 B에 대해 상기시키다. A에게 B를 다시 기억나게 해준다. Okay. 그러면 이제 longitude가 그러면 경도야, 위도야? 경도. 경도라는 거죠. 경도는 바로선이야, 세로선이야? 세로선이야. 세로선이죠. 그러니까, okay. Therefore, it will be easy to remember that longitude lines go from north to south. 뭐? 그러므로 기억하는 것이 기억하는 것이 쉬울 것이다. 그 경도 선에 대해서 그 북쪽에서 남쪽까지가 경도선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쉬워질 것이다. 이에 대한 얘기 다 무엇인데? 이에 대한 얘기 한번 되는데. 네, 그래서 기억하는 게 쉬워질 겁니다. 뭐를 기억하는 거? 데디아를 기억하는 거. 그래서 경도선들은 간다. 어디에서 어디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간다라는 것을 기억하기가 쉬워질 겁니다. 네. It works. I got them all right on the next quiz and the next and on the test. 그것은 작용됐다. 그것이 통했다. 통했다. 나 그것들을 정확하게 받아들였다. 다음 퀴즈 또 그 시험에서도. 이거 템에 대한 얘기. Longitude lines. Longitude and latitude. 경도와 위도를 제대로 이해했다. 가세 뜻은 이해했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또 뭐가 나왔냐? get a 어떤 또 나왔습니다. 오형식 문장입니다. right은 올바른.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공부할 때 어려움을 겪었고 그것을 해결한 방법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hey. 그래서 the above story suggests that more What you are learning with what you already know helps you material 하고 있죠. 그래서 일단 associating이 들어가겠죠? 네. 네, 그래서 뭔 소리예요? 위에 이야기는 제시한다. 대시라는 것은 그 네가 배운 것을 네가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연관시키는 것은 네가 그것을 기억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 것을 제시한다. 배웠던
배운 것들을 기억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 공부법에 대한 얘기거든. 새로운 걸 배울 때 기존에 알던 것과 뭐 시켜라? 말씀이죠. 어소시에이트 시켜라. 그러니까 그러면 what에 대한 얘기, 관계 사망. 그다음에 with에 대한 얘기, 뭐뭐와 같이. 나가 아까 내가 of에 대한 얘기 할때 뭐라 그랬어? 설명을. of에 일반 대한, 대 A 오프. 그럼 with에 대한 얘기 소세스트 A 위프. associate Associate A A 위프. with B. 그래서 associate A with B의 뜻은 A와 B를 연관시키다. 뭔가 health의 형태에 대한 얘기. 어서시에이팅 주어라서 동명사 주어죠. Associating helps you. 그다음에 memorize 형태에 대한 얘기. 준사 때문에 알아서. Learning ing에 대한 얘기. 러닝은 현재 분사. 배우고 있는, 배우고 있는 학습 자료. 학습 자료들이 막 배우고 있죠. 집에 가면 재혁이 학습 자료, 수학책이 막 책상에 올라와서 막 배우고 있죠. 수학 배우고, 수학의 한자 막 계속 배우고 있죠. 동영상 러닝 머신 할때 러닝하고 똑같은 거. 머신 포 러닝, 매트리얼 포 러닝. 익혀야 할 자료. 그러니까 퍼블리시, 출판하고 이밸류에이트, 평가하고 리플레이스, 교체하고 프레젠트, 발표하고 발표하다, 제시하다, 보여주다. 좀 빠르게 이제. 한 수 잡아. 10분 정도 문과밖에 뜨니까. 그다음에 단어는 자동으로 다음 넘어가는 거 아니고 깜빡할라. 그만해. 안녕하세요. 아, 오늘 다 했다고? 오늘 되게 빡쳤다고 했던데. 왜 빡쳤는데? 에휴, 계속 한두 개 틀리는 거야. 한 개, 한 개씩. 한 98점 계속 한두번 정도 뜨고 난 다음에 멘탈 오, 아씨. 다 100했냐? 13, 14, 15네. 아, 맨첫 번째 거한좀 잠온 상태였단 말이에요. 이거 풀고 한좀 자고 다시 남은 거 해야지 하고 했는데 100이 안 빠져. 다 98이야. 아이씨. 마지막에 문장 그 하는 거에서 한 개씩 틀려갖고. 와, 너 스펙까지 하냐? 안 빡쳐, 스펙? 아니, 스펙 제가 이거는 전에 했던 거예요. 저거. 오케이. 매칭도 해. 매칭이 스펙이잖아. 원래 이거 매칭으로 먼저 다 단어 한번 보고 난 다음에 테스트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먼저 첫 번째 거는 매칭하고 난 다음에 테스트를 했는데 두 번째부터는 그냥 테스트 먼저 쭉 하고 했는데. 새로운 단어 좀 많이 익히고 있어, 그래? 오케이. 단어 좀 들어야 되겠네, 그럼? 매칭 안 하고 해도 빨리 되더라고요, 저는. 오케이. 그래서 you think that whenever word that one person makes a decision, they draw on collective wisdom. 너를 생각할 것이다. 생각할 것이다. 그 사람 것을. 한명 이상의 사람이 결정을 내릴 때 그들은 집단의 지혜에 한다는 것을 생각할 것이다. 네, 그래서 유드에 대한 얘기, 유드. 그다음에 whenever more than one person makes a decision, 해석은 뭐뭐한명 이상 사람이 결정을 내릴 때마다. 그다음에 draw on 뭐뭐 의지하다. 확실해? 몰라 섰는데.
찾아야 돼. 없네요? 외국어로 찾아보세요. 보이지 않아. Collective wisdom? 집단의 지혜. 집단적 지혜. 좋습니다. 뭔 소리냐? 그첫 번째 문장에 한 소리, 뭔 중요한 문장이니까 뭔 소리인지 한번 얘기하고 가야겠네. 그래서 뭐첫 번째 문장에 뭔 소리 한 거야? 한명 이상의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다수의 의견을 의지한다. 그럴 거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야. 근데 you would think 이렇게 would란 말이 들어가는 순간 뒤에 가서 한번 뒤집힐 것 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명 이상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결정을 내릴 때는 다 같이 모여가지고 막 토론과 활발한 의견 교환을 한 다음에 뭐할 거라고 decide를 내릴 때가 오 would think 아마 생각할 걸? 그러고 나서 이제 뒷받침하고 있죠. Surely. 쪽이 나왔으니까 이거를 좀더 탄탄한 앞문장을 탄탄하게 해주는 말이 나오겠죠. Surely a group of minds can do better than an individual. 그래서 cooperation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뭔 소리야? 아, 물론 그 그룹의 생각들은 집단적인 집단적인 마음이 여러 사람의 생각이 생각보다 더 좋을 수도 있다. individual 개개인의 Unfortunately, 덥네요. 일단 슬슬 뒤집힐 냄새가. Unfortunately, that's not always the case. 불행하게도 그러한 것이 항상 맞는 건 아니다. 그래서 대한 얘기. 저거는 한 문장 돼. A group of minds can do better than an individual. It's not always the case. Not always에 대한 얘기. 항상 뭐뭐 아니다.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구분구조. 라고 얘기한다. 항상 또 케이스를 약간 약간 뭐 눈치 있게 해석해야 되죠. 그래서 항상 케이스 맞는 게 아니다. Not always true의 뜻이죠. The wisdom of a crowd partly relies on the fact that all judgments are independent. 뭐 집단의 지혜는 부분적으로 의지한다. 사실은 모든 판단들은 독립적 귀에 다 나오는 사실을 의지한다. 그래서 일단 rely on 뜻은 뭐고? 의지하다. 같은 말은 들어오고. 들어와. 근데 왜 이꼬라지야? 더 비슷한 지혜 그렇죠. Wisdom이 relies on, 의존한다. 뭐에 의존한다? Fact에 의존한다. 대세 대한 얘기. 성관 대주로 알리고 목적격 관계되면서 그렇죠. 그래서 선에서 더 팩트고 더 팩트 어디 집어넣으면 되겠다? 집어넣을 때가 없다. 그래서 뭐? 동격에 동격에 대시죠. 위치로 바꿨을 수 없어요. 없죠, 당연히. 오케이, 그래서 집단 지성이라고 하면 되겠네. 집단적인 지혜는 부분적으로 의인하고 있다. 뭐에? 사실에. 어떤 사실에? 모든 decisions, judgments, choices are independent. 어떻다? 모든 판단은 어떻다? 독립적인, 모든 판단이 독립적이라는 사실이 뭔 소린데? 결정은 한 명이 한다. 그러니까 여러 명이 결정을 내리겠어? 알잖아요. 결정은 한 명이 하는 거지. 그렇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집단이 가지고 있는 지성이 어디에 의지하냐. 결국은 한 명이 결정을 내린다는 사실에 의존하다는 얘기죠. 결국 집단적인 것 같지만 인디펜던트하다는 얘기예요. 결정은 네 몫이야. If people guess the weight of a cow and put it on a slip of paper, or estimate the likelihood of a revolution in Pakistan and enter it into a website, the average of their views is highly accurate. 뭐? 만약 사람들이 소한 마리의 무게가 궁금하거나 종이
현장 위에 그것을 올려놓는다면, 올려놓는다 또는 혁명의 가능성을 제거한다면 파키스탄에. 그리고 혁명의 가능성은 뭐 한다? 제거 어? 제거? 제거 제거? 없앤 거 아니에요? 에스티메이트? 그러면 그리고 그것을 모든 뉴스사이트에 넣는다면 그들의 생각의 평균은 매우 정확할 것이다. 정확하다. 뭔 모르겠어요. 앞에 예시들부터 헷갈려놨어요. 풀이공 쓸리고 페이퍼에서부터 살짝. 오케이, 그 다음에 estimate의 뜻이 뭐라고? 제거하다고? estimate는 측정하다 아니야? 측정하다고요. 측정하다, 평가하다, 가늠하다, guess하다. 그러면은 제거하다는 뭐가 eliminate. 라이크우드 가능성. 오케이, 지금 뭐한 거야? 뭔가를 판단을 내린 거잖아. 무슨 판단하고 무슨 판단하고 했잖아. 암소 무게를 판단해보고, 그 다음에 또 파키스탄에서의 혁명의 가능성을 판단해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러면 estimate 형태에 대한 얘기. 에스펙트 형태야. 피플이 주어진 그 다음에 엔터의 형태도 똑같고요. 근데 사실 if부터 어벨이 잡히는 거다 필요 없고 더 어벨이저부터 뷰즈 이제 할 리큘레이트 아이언지 조금만 해석해도 됐죠. 그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it에 대한 얘기. 저치마츠 저치먼트 어디 있는데? 이 저지먼트가 어디 있냐? 라이크우드 오브 레볼루션 인 파키스탄. 그다음에 하일리 매우 accurate 정확하다. 반대말 inaccurate. inaccurate 맞습니까? 네, 그래서 뭔가를 측정한 뭔가를 이렇게 guess하고 estimate 한 거야. 추측하고 평가해 본 거야. 그래서 자기가 평가한 것을 평가하고 그리고 평가 내용을 뭐 써놓는다는 얘기겠지. 또는 이거를 한 다음에 파키스탄에서의 혁명의 가능성을 뭐 가늠해보고 그리고 그 가능성을 웹사이트에 올려놓는다면 그러면 그들의 어떤 뭐는 어떤 뭐그 판단한 결과가 있지 판단한 결과의 평균치가 매우 정확할 것이다. 그렇습니까? 집단 진흥에 집단적으로 막 해갖고 하는 게 얼추 팩트에 접근할 것이다. But surprisingly, if those people talk about these questions in a group, the answers that they come to are increasingly incorrect. 뭐? 하지만 놀랍게도 만약 그런 사람들이 이러한 질문 그룹에서 이러한 질문에 대해 얘기한다면 그 그들로부터 나오는 답들은 increasingly 그 이렇게 부적절할 것이다. 부적절하다. Incorrect가 부적절한가? 부적절하다. 코렉트가 어울리잖아요. 그래, 틀린. 틀린. 그렇죠. 뭐 부적절해, 부적절해. Inappropriate야, 이게? 응? Inappropriate. 그러면
These questions 이 weight of a cowboy 그다음에 likelihood of a revolution in Pakistan 그다음에 대세 대한 얘기 그렇죠 본격에 본격에 대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럼 얘가 동격에 대시라고 그러면 아, R에 대한 쪽격 관계 되는 그럼 시작했으면 어디서 끝나? Come to. The answer is that they come to. 그래서 그들이 그들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고 그들이 도달하게 되는 답은 점점점 increasing도 해석 못하면 점진적으로. 아, 아니 계속 이거 점점 그래. 올라가는 거 생각나는데 맞다 나가 뜻이 생각이 안 나요. 점점 더 부정확하게 된다. 그러니까 혼자 생각하고 혼자 이렇게 딱 해놓은 거 뭐 이거는 막 되게 뭐 팩트에 접근해가 highly accurate 해지는데 집단적으로 막 모여서 막 한꺼번에 얘기하면 점점점 막 사, 뭐야 엉뚱한 답을 하게 된다. Incorrect 반대말 Correct 같은 말 Right Inaccurate 이렇게 아 Correct 같은 말이야 좋았어 뭔 소리인지 알겠지? Correct, incorrect, accurate, inaccurate. 답이 점점 이상해진다. 그 다음에 More specifically, researchers have found an effect on group polarization. 뭐? 더 정확하게는 연구자들은 찾아냈다. 그 그룹 극단화의 영향을. 오케이, 그룹 극단화가 뭔지를 이제 설명해야 되겠죠. 근데 미리 예측해보면 너무 한쪽 의견을 치우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으로 확 몰리는 거. 다들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뭐 쟤도 이런 쟤도 나랑 딴 얘기하고 쟤도 딴 얘기하고 딴 얘기하고 나도 쟤 따라가야 될 것 같은 그런 걸 뭐 그룹 폴라리제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로 어? 네? 네? 아, 네. 네. 대국 경북 사람들 계속 자유당만 듣는 거죠. 그렇죠. Whatever bias people may have as individuals get multiplied when they discuss things as a group. 뭐, 편견을 무엇 whenever가 언제든지면 whatever 뭐겠어? 뭘뭐할 때마다 무엇이든 무엇이든 아 무엇이든 편견 편견이 무엇이든 사람들은 아마 사람들은 아마 그들의 그룹에서 그 어떤 것에 대해 토론하고 있을 때 그 개인적으로 공유되는 자유를 준다. 그러니까 집단에서 토론하고 있을 때 거기서 공유되는 것을 뭐 편견을 가지고 있던 말든 다음에 그걸 선택한다는 말인가? Bias. As. 뭐로써 get. 어떠? 우리한테 get 쓰는 거겠니? 아, 왜 get이냐? 왜 get이냐? 와데버리 좋아하세요. 와데버는 비아스
바이아스가 주어는 바이아스. 아, 소 전개 단수 같이 오네. 단수. 계속 복수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동사 편견을 확대하다. 편견을 가지고 편견을 깨는 다른 협상한 거. 네, 좀 multiply. 공유 되었어요? multiply 이거죠. 공유되는 거. multiply가 뭐냐면 원형이 multiply 몰라? 헤헤. 아, 곱하다. 이건 곱해진. 아, 이게 공이 아니었구나. 곱해진다구나. 오케이, 그래서 whatever bias people may have,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무엇인지 간에 그 편견이 뭐한다? get 뒤에 어떤 시냐? get 뒤에 어떤 시? 그럼 bias가 multiply를 당해. 그래서 급진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뭐가 급진적으로 늘어나냐? bias가 multiplied 되어 진단 말이야. 사람들이 뭐로서 개개인으로서 사립구처럼. 그래서 개개인으로서 사람들이 무슨 편견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 편견이 급증하게 된다. 편견을 갖고 있는데 편견이 막 부풀려진단 말이야. When they discuss things as a group, 사람들이 그룹으로서 어떤 문제를 토론하게 된다. 점점 자기가 갖고 있는 편견을 강화하게 된단 말이야. 아까 한 원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모여갖고 와저 별들이 참잘 돌고 있구나 뭐, 저 별들이 똑같은 속도로 잘 이렇게 이동하는구나 별들이 잘 이동하는구나 갈릴레오 갈릴레이 혼자서 지구가 도는 건데 지금 미쳤나 이거 뭔 새끼야 야 지구가 돌고 있지 우리가 가만 붙어 있을 수 있겠어? 응? 어? 다 흔들리고 뭐 그럴 거 아니야 미친놈아 폴라리제이션, 그룹 폴라리제이션이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바이아스가 gets multiplied 하는 거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incorrect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 inaccurate한 얘기를 하는 거고 If individuals lean slightly toward taking a risk, the group leans towards it 만약 개개인이 위험을 감수하는 쪽으로 조금씩 기른다면 그룹도 그것을 향해서 기른다. 모두인데 그러니까 개개인들이 어떤 위험을 감수하는 방향으로 길러지면 그게 뭐 한다는 얘기인데 위험을 감수한 쪽으로 도전적으로 그러니까 뭔가를 깨는 거예요 틀을 깨는 그러니까 틀을 깨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되면 그 lift towards it은 포지티브한 행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뭔가 갇혀있던 것을 뛰어 lift 넘게 된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글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일반 general belief를 얘기하는 거야. 생각하겠지. Whenever more than one person makes a decision, 한명 이상의 집단이 결정을 내릴 때면 언제라도 they would draw on collectivism. 모은 어떤 지혜에 의존할 거라고. Surely 맞아, 맞는 말이야. Global minds can do better than an individual. 한 명보단 배치지 않고 맞으면 나은 거지. Unfortunately, 분위기 이상한데? 너무 이런 거 들어가면 쌓이는 거야. 이거 뒤집어질 거란 쌓이는 거야. 아마 생각할 거야. You think, 넌 생각하는지. You think, 생각하겠지. 이런 느낌이야. 그런 생각하지? 이런 느낌이야. Unfortunately, that not always in the case. 항상 true는 아니야. 이거 true로 할줄 알아야 돼.
그 다음에 The wisdom of 이제부터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설명이 좀 갑자기 소의 무게를 얘기하고 이러니까 어쨌든 뭔가를 어쨌든 소의 무게가 얼마인지 쓰시오. 이것도 decision이라고 할수 있잖아요. 그렇습니까? That's not, the wisdom I'll have. 그 다음에 뭐, if people guess the weight of a cow and put it on a slip of paper. 어쨌든 뭔가 guessing하고 decide 한 거야. Or if people estimate the likelihood of a revolution in Pakistan and enter the possibility into a website, the average of their views is highly accurate. 오, 내가 맞는데? But surprisingly, if those people talk about these questions, 아까 얘기했던 소무게, 가능성, revolutionary likelihood in a group, the answers that they come to, 그들이 도달하게 되는 answers are increasing. 점점, 이 새끼들 봐라. 여럿이서 힘을 합쳐서 결론을 내라 그러니까 점점 답이 이상해지네. More specifically, 더푹 집어서 얘기하면, 특정적으로 얘기하면, researchers have found, 모두 해봤다? 연구까지 해봤다. 사회학도 연구를 진행하더니, 그 결과가 have an effect, 어떤 effect를 발견하게 됐는데, 어떤 이렇게 또 group correlation, 더 극단적으로. Whatever biases people may have as individuals gets multiplied. Bias, 이건 좀 어렵지만, bias gets multiplied. 편견이, 왜 개츠일까? 할 만한 거 인디비주얼스 못 쓰고 이런 것들은 다 주어할 수 없고 얘 대입이고 될 만한 건 바이어스밖에 없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무슨 편견이든 어떤 편견이든 다 increase 하면 증가하게 된다. When they discuss things as a group, if individual leans like it's really taking risk 아닌 것 같은데 10명이 이게 맞던가 12명이 모여 있는데. 12명이 모였는데, 그 중에 10명이 이런 의견 갖고 있는데, 한 명이 안, 아, 그거 아닌 것 같은데, 한명더 했어. 나도 이 생각 같은데, 그럼 이제, taking a risk 하는 쪽으로 기울게 되면, live towards it. 쟤들 말이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 하는 쪽으로 하게 됐다. 그래서, when people, 여기 어찌시들이네. 그래서, with other, 다른 사람들과 함께, 다른 사람들과 함께니까 그럼 당연히 뭐예요? 인디펜던트리가 답이 될 일은 없죠 일단. 다른 사람들과 함께라고 했는데 아 근데 다른 모여서 독립적으로 하여튼 가능성은 여러 높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뭐 모여서 사람들이 뭐 한데 협동한다는 얘기인 거겠죠. 그다음에 the wisdom of crowd often turns into the more of the group. 그래서 뭐 집단적, 이 사람이 crowd wisdom에 대해서 네거티브한 의견이야, 포지티브한 의견이야? 그렇지. 네거티브한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turn into의 뜻은 뭐뭐로 바뀌다. 뭐, 그것도 이거 뭐뭐 의미 뭐 드러나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안 좋고 자주 turns into 뭐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집단에 뭐가 된다. 그럼 여기에 들어갈 단어는 어떤 긍정적인 단어야, 네거티브한 단어야. 그러면 stupidity나 얘는 좀안 어울리고 물론 부정적이긴 하지만 selfishness는 뭐예요? 이기심. morality는 도덕성. 또 mortality하고 헷갈리지 말고요. 아. 도덕성. 또 prejudice는 편견. 그러니까 요둘 중에 하나겠지.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accidentally는 뭐예요? 우연히. 우연히 다른 사람들이 이러게 됐을 때 집단 지성이 prejudice는 뭔데요? 편견, 선입견. 편견이라고 조금 달라요. 선입견. 미리 가지고 있는 생각. pre가 붙으면 미리란 뜻이죠. before의 의미죠. 답은 1번이 답일 것 같네요. 그렇죠? With others랑 어울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서로 의존하여 일을 dependently 하게 의존하여 일하게 될때 집단적인 지성은 뭐가 된다? 그룹의 무지몽매함으로 바뀌게 된다. 멍청함이 된다. 그렇죠. superiority는 무엇이다? 우월성이니까 반대되는 거죠.
셀프시니스는 이기심, 모랄리티, 도덕심, 편리스, 관계가 있습니다. 이제 선택지가 조금, 글도 조금 어렵고, 2016년이네요. 아니, 가까워지는 요즘 경향성입니다. 이게 조금씩 어려워집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은 다 어휘력 싸움이에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Some companies provide their employees with cafeteria incentive programs. 몇몇 회사들은 제공한다. 그들의 직원들에게 카페티아를 보상의 프로그램으로. 오케이, 카페테리아가 뭐냐? 식당. 그러니까 아, 이 말은 또 뭐고? 인센티브. 그다음 위에 대한 얘기. provide ABP. 뜻은 A에게 B를 줬다고. 아무튼 그 for를 쓰면 어떻게 바뀐다? provide cafeteria incentive programs for their employees. 알죠? 네, the term cafeteria is used because choices are similar to those in a cafeteria in which a diner proceeds down the line and chooses those foods that he or she would like or leaves the others. 그래서 뭐 영어 카페테리아는 사용된다. 왜냐하면 선택들은 비슷하다. 카페테리아에서 식당에서 그런 선택들은 비슷하다. 식사하는 사람들은 진행한다. 일을 하는 중에, 그리고 고른다 음식들을. 그 또는 그녀가 원하는 것들을 고르고, 다른 것들은 남겨둔다. 무슨 소리인가? 카페테리아가 뭐 하는 데인지를 알려줬어. 어? 이게 비유적으로 쓰인 거죠. 이게 진짜 카페테리아 인센티브가 진짜 이거 하는 인센티브로 준다는 게 아닌 거죠, 전문점에서. 그러면서 이제 아 우리 회사 지금부터 열일 잘하시는 분들에게 카페테리아 인센티브를 드리겠습니다. 식권을 더 주겠다는 게 아니란 얘기인 거죠. 그래서 뭐그 정도 쓰면 이제 안 돼? 그러면 be similar to 뭐뭐와 비슷하다고 those는 choices 뭐 그 다음에 in which는 그거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diner는 뭔데? 먹는 사람들 proceed는 진행을 합니다. down the line 일하는 동안 일하는 동안? 일하는 중에 그 다음에 choose는 왜 저걸 빨아줘야 proceed하고 똑같은 이유고 그럼 that은 동격이네. 동격의 대시야? 근데? 아니요. 목적격 동격에 나서 대시. 그러면 선행사는? 도즈푸즈. 도즈푸즈고 도즈푸즈가 어디에 들어가? Would like 뒤에. Would like and leaves 도즈푸즈. 아니, would like 뒤에 오네요. Would like those food and leaves the other. The others는 others 대신 뭘쓸수 있어요? The other foods. 그러니까 뭐 would like those foods and leaves the other foods 하면 뭐 근데 해석이 안 될까요? 오케이 그래서 카페테리아라는 용어가 모델화된데 이용된대. 실제 카페테리아에 가서 네 먹고 싶은 거 먹어라, 뭐밥 많이 밥두 그릇 먹어라 이런 인센티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카페테리아라는 그 단어가 어떤 인센티브 제도에 들어가는 이유를 얘기하고 있죠. 왜? 선택이 어떻기 때문에 어디에서
식당에서의 선택과 비슷하기 때문에 선택이라는 행위가 식당 구내식당 회사 구내식당에서 이루어지는 선택과 비슷하기 때문에 어떤 누가 뭐 하는 그 속에서 그 선택 속에서 누가 뭐 한대요? 식사를 진행할 때. 간대 줄을 쭉 일렬로 줄을 쭉 서서 간대 식판 들고 쭉 간대. 줄을 서서 다운 라인. 네. 밥 먹는 사람이 down the line에서 쭉 이동한대. 그러니까 얘 학교에서 밥 먹는 그 그림. 그리고 고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뭘 골라. 마음에 드는 음식을 고르고,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은 놔둔대. 그래서, 나 이거 먹어야지. 그래서 막 뷔페식으로 먹어. 그러니까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거 고르고 마음에 안 드는 거 고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룹의 여기까지 해서 카페테리아 인센티브가 뭘것 같아? 여러 가지 다양한 인센티브 중에서 나는 요거 인센티브 할래. 예를 들어서 뭐 휴가 아니면 포상금 뭐 이런 거. 또는 휴가를 아니면 뭐 까방권 일주일 동안 회사에서 까방권. 까방권 몰라? 까임 방지권. 갈굼 안 당할 권리. 이거 받으려면. 뭐, 이거 뭔 짓을 해도 내가 5시간 동안은 안 갈굴 때. 바로 깜짝이야. 고른다는 얘기겠죠, 인센티브.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런 단어 나오잖아요. Cafeteria incentives take a variety of forms. 그래서 뭐, cafeteria incentive는 그 다양한 형태들을 중 하나이다.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취하고 있다. 그 variety of forms다. In many cases, the company will put aside a pool of money that each individual can spend on these options, such as $3,000 annually. 뭐? 회사들은 돈을 놔둔다. In many cases, 붙여야 될것 같은데요? 많은 상황에서 회사들은 돈을 치워준다. 치워줄 것이다. 그 돈은 그 개개인들이 이러한 옵션들을 쓸수 있는 돈. 으로 3,000달러를 매년씩. 네, 그래서 많은 경우에 돈으로 포상하는 경우 많단 말이야. 많은 경우에 뭐 해준다? 따로 놔준다. 회사가 뭐를 돈 모아놓은 거를 어떤 돈 개개인이 뭐할수 있는 쓸수 있는 어디다가 이러한 이러한 옵션 옵션. 이러한 선택 사항에 뭐 같은 매년 예를 들고 매년 3,000달러 300만 원 정도씩 할수 있는 거 따로 해준다. 대 나왔으니까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는 뭐 만약 이렇게 한다면 then if one person has a family with two small children and wants to use some of this money for a childcare program, the costs are automatically deducted from that employee's pool of money. 뭐? 만약 한 사람이 가족, 그두 명의 아이가 있는 가족이며, 그리고 사용하기로 한다면, 아이들 돌봄 서비스를 위해서 이 돈을 주일로 사용하기로 한다면, 그 비용은 자동적으로 공제된다. Employees Pool of Money에서. 그러니까 이 근로자들이 모아놓은 돈에서 300만 달러에서, 300만 빠져나간다. 달러 디덕트 되어 있다. 그러니까 3,000달러 이렇게 하는데 이 중에 너는 어느 정도의 권리가 있으니까 이거를 뭐 어떻게 쓸래? 나는 뭐 차일드케어 프로그램에 좀 필요해요. 알았어. 그쪽 비용으로 보내주고 만나봐.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원체에 대한 얘기. 원파스는 주어니까 이거 똑같은 원파스 얘기네요. 디덕트 공제한다 빼가는 걸 얘기하는 거죠.
풀은 뭐 이렇게 모아놓은 걸 풀이라고 얘기합니다. One of the individual might purchase additional life insurance or medical coverage to meet his or her specific needs. 또 다른 개개인은 아마 구매할 것이다. 개개인의 추가적인 인생 보험 또는 의학적 보험이 그 또는 그녀가 특정적 요구와 2세 중 사용 만나다 말고 다른 동사가 있어요. 전번에 얘기했는데. 근데 세 번째 얘기합니다. 만족시키다. 아. 풀필이라고 해서 그 또는 그녀의 특별한 요구들을 만족시키고 그래서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 청년사정 그러니까 어느 또 다른 예를 한 사람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차일드 케어 프로그램에 뭐 공제받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뭐할수 있다, 구매할 수 있다. 추가적인 뭐 인슈런스는 보험이죠. 생명보험 이나 또는 메디컬 커버리지는 뭐 아팠을 때 그걸 커버해 주는 거. 내가 갑자기 임플란트 해야 돼. 그럼 여기서 풀업 머니에서 꺼낼 수 있는 얘기하는 거야. 메디컬 커버리지가 어떤 의학적인 뭐 이렇게 보호 커버해 주는 거가 뭐 하기 위한 너의 특정 어떤 욕구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만족시키기 위해서네요. 뭐라고 만족시키기 위해서 뭐할수 있다. Additional life insurance나 medical coverage를 purchase 할수 있다. 아, 난 이런 거꼭 필요한데, 이것도 충족, fulfill, meet 됐으면 좋겠는데? 그니까, 예, 그니까, 어떤 사람은 child care 프로그램, 어떤 사람은 additional life insurance랑 medical coverage. 뭐야, 자기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나 요거 먹을래, 요거 먹을래 하는 거 똑같이 카페테리아 인센티브 하는 거잖아. 그니까 선택의 자유도를 높인단 말이야. 그럼, L, Lincoln, Electric. For example, all payments for worker medical insurance come from the bonus pool. 뭐 예를 들어 인컴 일렉트릭에서는 모든 비용 노동자들의 의학적 의료 보험을 위한 돈은 보너스 풀에서 나간다. Okay, 컴에 대한 얘기 형태. All payments가 주어 나와서. 그다음에 the employee decide what type of coverage they want and the cost is deducted from their bonus. 직원들은 결정한다. 그 범위들 중에 어떤 종류를 할 것인지 그들이 원하고 그들이 원하는 어떤 걸할 것인지 결정한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고 그들의 보너스에서 공제된다. 빠져나간다. 오케이. 그래서 what type coverage? 이 내용은 뭐냐면 뭐 너는 치과 쪽에 커버리지 받을래? 아니면 뭐 내과 쪽에 커버리지 받을래? 아 나는 뭐 보너스 소화 잘안 되니까 나 내과 쪽으로 좀더 하고 싶어요. 보너스에 이가 별로 안 좋으니까 나는 치과 쪽에 인슈런스에 그걸 좀 높이고 싶어요. 커버리지를 더 받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한다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코스트는 전부 다 보너스에서 디덕티로 내야 된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이 카페테리아를 식당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뷔페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카페테리아 인센티브 프로그램즈가 provide employees with open choice. And employees selections are based on their needs. 그러니까 그러면 financial
본인 뭐 재정적 선택. 리미티드는 한정된. 퍼포먼스는 능력. 수행. 업무 수행 능력. 레퓨테이션. 평판 명성. 명성. 랭크. 순위. 순위 등급. 임프루먼트. 증명. 응? 임프루먼트 향상. 향상. 아 맞네. 임프로브. 그래? 프로브로브. Inappropriate precision means giving information or figures to a greater degree of apparent accuracy than suits the context. 부적절한 신중함을 의미한다. 정보 또는 수치를 짓는 것을. 분명히 정확한 것보다 더 문맥에 맞게 뭔데? 그러니까 부적절한 신중함을 그러니까 분명하고 정확한 수치를 주는 것보다는 문맥에 맞는 걸 주면 Okay, 뒤를 볼까요? For example, 네, okay. 앞 문장이 해석이 어렵죠. 네. 아유, 크게 얘기한다. 아, 지금 뒤에, 이 앞에 문장, 아씨, 뭐지? 그래서 딱 뒤에 봤거든요. 아. For example, advertisers often use the results of surveys to prove what they say about their products. 예를 들어, 광고주들은 종종 사용한다. 조사의 결과를 증명하기 위하여 그들이 말하려고 하는 그들의 제품에 대해 말하려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조사의 결과를 사용한다. 오케이. 그래서 광고하는 놈들 팔아보야 되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막 뭐라고 아, 뭐 좋습니다. 막 뻥이 뭐 뻥처럼 들리는 뭐 막 맞잖아. 얘기를 막 할 거잖아. 뻥인가요? 네, 뭐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을 그들의 상품에 대해서 자기들이 막 말하고 있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뭘 들이댄다? 정신력 있는 걸 survey 그러니까 조사 결과를 들이댄다. 그럼 앞 문장을 다시 보라고. Inappropriate 다시 한 번 더 해볼까? 그럼 뭘 해볼 것 같은데? 좀 더 뒤로 가볼까? 뒤 문장까지 해봅시다. Sometimes they claim a level of precision not based reliably on evidence. 가끔 그들은 주장한다. 정확도를 그 믿을 수 있는 증거에 기초하지 않는 것을 주장한다. 때때로 그들은 주장합니다. A level of precision. 어떤 뭐 정확성의 레벨을 이렇게 시작됐죠. 네. 그러니까 어디에 뭐한 뭐 증거에 근거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닌 not based reliably on evidence. 그러니까 어떤 객관성에 기초한 것이 아닌 어떤 precision을 갖고 있어요 라고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Okay. So, if a company selling washing powder claims 95.45% of British adults agree that this powder washes whiter than any other, then this level of precision is clearly inappropriate. 그래서 만약 회사가 washing powder를 팔고 있는 중이라면 하는 회사 워싱 파워를 파는 회사는 주장한다. 영국 남자들의 95.45%가 동의한다. 대신한 것을 이 파워는 다른 제품들보다 더 하얗게 씻는다고. 그리고 이러한 정확도의 정도는 분명히 부정 적절하지 않다. K.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는 광고 문구가 나왔는데 이 광고 문구에 대해서 this level of precision is clearly inappropriate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뭔 소리 하고 있는 거냐? 만약에 이런 것들이죠. 만약 회사가 뭐 한다면, 주장한다면, 그러니까 이거 뭐 세제겠죠, 세제. 그렇죠. 이 작은 아버지 같은 사람들이죠. 작은 아버지 같은 사람이 한 아버지가 작은 아버지가 선전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여기 생각하면 막 선전하겠죠. 물건을 줄한 스푼, 아니면 한 입, 뭐 이런 거 있어. 공사에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영국 성인 중에서 95.45%가 원다 디스 파우더 와시스 와이터 댄 에니 어더 다른 어떤 와시 파우더보다 세제보다 더 하얗게 씻는다고 얘기한다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뭐 한다면 이런 식으로 클레임을 한다면 이러한 레벨 오브 프리즘 어쨌든 레벨이란 말을 넣었어요. 어쨌든 이러한 뭐 어떤 정확성의 수준이 어떻다? 부적절하다. 확실히 클리어하게 언급된다. 이거 이러한 주장은 뭐가 없다? 객관성이 없다. 수치를 들이댔다. 수치. 여기 보면 앞에 figure라는 단어가 나와요. figure. 좀 어떤 information도 포함되지 않아. 수치를 막 들이대는 거. 그러니까 숫자를 막 들이대면 뭐 해라? 의심해라. 그러니까 It is unlikely that all British adults were surveyed. So the results are based only on a sample and not the whole population. 이 비슷한 문장 한것 같아, 그치?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그것은 모든 영국 남자들이 조사받은 것은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오직 샘플에 의존한다. 그리고 전체 인구가 아니다. 네, 이에 대한 얘기, 가중심. 내주진주고 It is unlikely that 이하의 완벽한 문장이 아닐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고. 그래서 모든 영국 성인들이 were surveyed 됐지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표본 집단이 매우 한정적이다. 제한적이고, 그러므로 results are based only on sample, 그러니까 only on a small group, not the whole population. 전체 인구 아닌 소규모 집단에만 결과가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다섯 명 중에서 네명 계속 때려 보니까 뭐 95도 사원 아니 맞습니까? At best에서 끊어야 되겠죠. At best, the company should be claiming that over 95% of those 그러니까 지금 뭐야? 소수점 두 자리까지 나왔죠. 그러니까 막 in 그러니까 프리시즌 한걸 얘기하는데 이러한 게 in 프리시즌은 좋은 단어인데 inappropriate를 지금 집어넣은 거고 광고에서 뭐 95.453765%에 맞습니까? 3.141566뭐 이러면서 막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디까지 일단 말했냐? Should be claiming agree that their power washes wider than any other. 뭐? 최고는 그 회사는 클레임 그95% 이상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최고는 다른 제품이 이 회사의 제품이 다른 것들보다 더 하얗다는 것을 95% 이상의 사람들에게 동의가 없는 것이다. 그 부분이 주장하는 것, 제에 주장하는 것이다. 대한 얘기, 겉만 되는데. 도우에 대한 얘기. 요즘은 파워 워시드 그러면 파워 워시드 surveyed people
British Alerts. British Alerts. 요청과학들 여기서 시작해서 끝까지 여기서 끝났죠. 아, 여기서 왜 끝났다고 왜 얘기할 수 있어? 얘가 나왔잖아. 데이 옵 뭐 데이 어그리 질문을 받은 바꿔 쓸 수 있는 거 S로 시작하는 S로 시작 S도 대신에 S로 시작하는 surveyed 설문을 받은 그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 뭐예요? At best 뜻은 최고를 최고의 상태를 세상에서 뭐야? 내가 최대한 이 사람이 지금 숫자 들이대는 거 좋아해 안 좋아해? 좋아하죠. 안 좋아하죠. 근데 내가 최대한 양보하자면 네가 저 숫자를 들이대고 싶다면 0.45는 좀 없애줄래? 이거 쓰는 것도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이런 느낌. 네가 정말 숫자를 쓰고 싶다면 요렇게는 해라. 이 정도까지 내가 참아줄게. 그러니까 Even if the whole population had been surveyed to have given the result to 2 decimal points would have been observed. 비록 전체의 사람들이 조사를 받았을지라도 그 소수점 부자리까지의 결과를 받는 것은 없을더라고요. 힘들 것이다. 상당한 상당한 상당할 것이다. 그래서 had been surveyed에 대한 얘기 had been surveyed 조사했을지라도 이게 다 얘랑 붙여서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니야? 비록, 비록 머물지라도 even if 비록 머물지라도 비록 조사를 했을지라도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가정법 과거 완료 같은 거죠. 네. 그러니까 과거에 서베이 됐을 리가 없지만 내가 최대한 양보해서 그랬다 손 치더라도 과거에 had been surveyed 되지 않았단 말이야. 과거 완료인데 과거의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하는 가정법 과거 완료도 그러니까 여기에 이거 그러니까 if하고 had been surveyed하고 would have pp하고 지금 다 해서 전부 다 전체적으로 가정법 과거와 과거에 그렇지 않겠지만 과거에 그랬다 치더라도 과거에 이럴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뭐 심지어 전체 인구가 뭐 그래 치자 과거에 설문 받았다고 치자. 그 다음에 to have given에 대한 얘기. 명사조합법. 그렇죠. 그래서 하는 짓은 문장에서 하는 역할은 명사조합법 알잖아요. 명사조합법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이시죠. having given으로 바꿨어도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would have been observed의 주어인 거죠. to have given the result to 2 decimal points가. Well, to have given the result to 2 decimal points would have been observed. 뜻은? 소수점 두 자리의 결과를 받는 것은 소수점 아래 두 자리 숫자의 결과를 뭐 하는 거? 받는다 주는 거야 받는 거야? 받는 거 주는 거는 제시하는 거 들이대는 거 소수점 두 자리 아래까지의 숫자를 들이대는 것은 왜 빼놓쳐요? 뭐야 얘들 황당할 것이다.
inappropriate 할 것이다. 둘다 correct. 그러니까 지금 얘가 지금 그래서 여기에 inappropriate precision이란 말 이렇게 나온다. 아 정확하잖아. 와우. 근데 부적절하다 말이야. 그러니까 정확한 우리가 보면 뭔가 수치를 들이댈 때 뭐 하면 좋다라고 일단 편견을 가지고 있어. 정확하면 좋다라는 편견을 갖고 있잖아.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안 좋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inappropriate 하다 말이야. The effective is to propose a high degree or scientific precision in the research. 그 노력은 제시하는 것이다. 높은 정도 과학적 그 연구에서 과학적 정확도의 높은 정도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래서 to propose는 제공한다. 이런 거 명사적인 거. 그러니까 얘도 proposing 되고 얘도 having given 되는 거죠. 이게 어떤 두 해를 하나는 주어라서 뭐 뭘 써도 상관없는 거고 하나는 보어라서 뭘 써도 상관없는 거. The effect is to propose a high degree of scientific precision in research. 그래서 결과는 뭐다? propose 하는 것이다. 뭐를 propose 하는 것이다? 높은 정도의 과학적 어떤 정확성을 뭐에서? 연구에서. Frequently, however, inappropriate precision is an attempt to mask the unscientific nature of a study. 그러나 자주 부적절한 신중함은 정확성은 그 과학적이지 않으면 연구의 목적에 마스크를 씌울 연구하는 시도가 있다. 자주 그러나 부적절한 정확성은 뭐다? 시도다. 뭐 하려는 시도? 마스크 하려는 시도다. 뭐를 마스크 하려는 시도? 비과학적 연구의 본질. 그럼 마스크 바꿔 쓸 수 있는 건 하이든지 가리려는 시도입니다. 그러니까 막 뭐 95.456578%의 망인들을 하면 어우 이거 졸라 unscientific한 것 같아. 졸라 사기 냄새 나. 그러니까 지나치게 뭐 하면 냄새가 난다. 지나치게 정확하면 이건 사기의 냄새가 난다. 맞습니까? 그럼 다시 첫 문장으로 가서. Inappropriate precision means giving information or figures to a greater degree of apparent accuracy than the context. 뭔 소리예요? 부적절한 정확성을 의미한다. 정보나 숫자를 더 정확하게 여기에 to 뭐한 놈이야? give a to 그건 뭔 소리야? A를 B에게 주다. A를 B에게 주다. 그럼 뭘죠? 정보나 숫자를 주는 것도 누구에게 주는 거야? 더 큰 정도의 명백한 정확성. 더 큰 정도의 명백한 정확성이 뭔데? 지금 여기서 예를 들면 뭐 소수점 두 자리까지 넣는 것. 이걸 얘기하면 더 큰 정도의 명백한 정확성. 이런 얘기, 요거 하는, 요렇게 만드는 걸 만드는 건데. Then suit the context. 뭐 하는 것보다 맥락을 맞추는 것 맥락에 맞아 들어가는 것보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는 많은 숫자에 라는 말이 들어가면 95%면 오 맞네 할 거 아니야. 그렇죠. 맞습니까? 근데 거기다 .45 깔끔은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거 빼는 게 뭐에 맞는다? 컨텍스트 여기 컨텍스트란 게 뭐야? 많은 영국 어른들이 이걸 쓰고 있습니다 이런 거 정도만 컨텍스트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부정확한 정확성, 아니, 부적절한 정확성. 그러니까 서로 단어 가지고 서로 좀 이게 표정이 안 어울리잖아. 이거는 안 좋은 표정, 이건 좋은 표정. 뭐지? 이런단 말이야. 그럼 그게 정보나 어떤 숫자를 어느 수준까지 greater degree of apparent
명백한이란 말이 이건 뭐안 빼버리면 되겠어. 중학성에 너무 지나친 수준까지 올려놓는 거다. 뭐보다는 전체적인 어떤 내용을 전달하는 데 어울리려고 하는 것보다는 막 정확한 숫자 들이대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 I don't often use the result of surveys of 어떤 concrete한 단단한 뭔가 자신의 주장에 뒷받침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to prove 하기 위해서 what they say about their products. Sometimes they claim level of precision. 때때로 그들은 뭐 한다? 어떤 수준의 정확성. Not based reliably on evidence. 뭐에 근거한 것이야? 증거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증거에. 그래서 if companies claims 숫자 막 decimal 두 자리. 뭐 우리 this power washer is wider than any other. Then this level of precision is clearly inappropriate. 헛소리하고 있네. 명백히 헛소리하고 있네. It's unlikely. 했을 리가 없잖아. 돈이 얼마나 드는데. So, the result is only on sample and not the whole population. 참아줄게. The company should be claiming that over those. I still agree that the powder wash is wider than any other. 안 그랬겠지만 그랬다 치자. Even if the whole population had been surveyed to have 이거 되게 어색하게 느낄 수가 있어. 주어처럼 안 보이죠. Having given the result to decimal point should have been 이러한 초점 아래 두 자리까지 숫자 결 리절트를 제시하는 거야. 제시 당하는 거야. 제시하는 나중에 있습니까? 이런 것은 would have been absurd. Absurd를 몰랐어요. 맞습니다. The effect is to 이 문장이 조금 별로 안 어울려. The effect is to propose a high degree of scientific precision in the research. 그러니까 이 문장은 뭐 그런 뜻인 것 같아. 그래서 high degree 높은 수준의 높은 정도의 과학적인 정확성이 요구되는 곳은 뭐 연구에서나 할 짓이다. 그런 것 같아요. 효과가 있는 곳은 효용성이 있는 곳은 뭐 띄워놓고 왔고요. Frequently, however, in the attempts. 그런데 그러니까 아, 이 however네. 아, however 덕분에 연구에서는 이 high degree 높은 정도의 과학적 정확성이 그러니까 어느 효용가치가 있지만 그러나 어디에서는 이게 지금 얼버타이먼스 하는 거잖아. 그래서 얼반사이먼트는 뭐다? 광고에서의 프리시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마스크하려는 어텐트다 시도다. 가리려는 시도다. 비과학적 연구의 본질성.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advertisers often give us information with excessive 뜻은 지나치. sufficient은 충분함. enough죠. reasonable은 합리적. 합리적인 그렇습니까? 이게 액세스가 왜냐하면 뭔가 자주 우리들에게 지나친 excessive precision을 주고하는데 but giving us information with an excessive precision can be considered 뭐 되어질 수 있다? 여겨질 수가 있다 as an intention as a attempt to mask, to hide, to conceal. 컨실러 알죠? 네, 알아요. 저 아버지께서 이렇게 얼굴을 봐주시는 거. 가리는 걸로. 아버지가 여자였으면 컨실러 바르고 다녔겠죠. The lack of reliability가 뭐예요? 신뢰성이죠. Popularity는 best but는 진짜. integrity 또 나왔다. 진심성. Availability, 유사성. 그래서 이용 가능성, 쓸수 있음. 이거, 아침 다리 남자친구 생겼다면서 또 아빠 들어줬어. 맞나? 아침에 자고 있는 거 봐서 말하더라고. 아침에 자고 있는데 왜 참 inappropriate 하다 지금. 아, 자고 있는데 자고 있는데 갑자기 뭐 제가 어제 유토파크 갔다거든요. 뭐 그거 브이로 한 다음에 하면서 갑자기 집 앞에서 다은이가 남자랑 팔짱 끼고 있는 것 같다면서 그 걔 사무처한테 전화해서 끝났더니
우리 딸내미 지금 여기서 남자 팔자 끼는 게 아니라 갑자기 아 우리 딸내미 남자처럼 비슷한 거 같다고 해서 말했다고 하면서 갑자기 말했어. 이상하다. 자, 그다음 계속해서 Sometimes animals seem unconcerned even when approached closely, whereas other times they disappear in a flash when you come inside. 가끔 동물들은 그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에 신경 쓰지 않고 있는 듯 보인다. 반면에 다른 때는 그들은 순식간에 사라진다. 너의 시가 사 그 시야에 들어왔을 때.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unconcerned의 뜻은 신경 쓰지 않는 I로 시작하는 같은 말 ignore 때. ignore 무시당하는 거야 동물들. ignore. ignoring. 그 다음에 indifferent 알잖아 indifferent 네 알죠 안 같은 네 알아요 오케이 when하고 approached 사이에 when they approach the person 그렇죠 여기는 현재 시제인데 여기 갑자기 과거 시제 되는 거죠 when they are approached the person 오케이 그들이 approach 하는 거야 approach 당하는 거야 가까이 가는 거죠 뭐 어프로치 당하는 거지 아, 동물들이 다가오는 거야 사람들이 다가가는 거야 사람들이 네 When they are approached closely by people 그니까 네. All the time they disappear and when you come inside 시야에 몰라 그러니까 이게 sometimes 하고 other times some other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때때로 이런데 다른 때도 이렇게 해 whereas에 대한 얘기 반면에 서로 반대되는 걸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럴 때도 있는데 반면에 이럴 때도 있어요. Animal tend to be disturbed by unexpected and unpredictable events. Quick movements and loud noises are particularly stressful. 동물들은 방해받고 있는 거라고 느낀 경향이 있다. 예상치 못하고 기대되지 않은 사건들에 의해 방해받는 것을 느낀다. 빠른 이동들과 그리고 시끄러운 소리들은 특히 스트레스를 준다. 네, 그래서 tend to do 라고 하는 경향이 있다. disturb 방해받고 disturb 방해하다. 네, 그러니까 동물들이 disturb 하는 걸 당하는 거야. 당하는 거야. 그래서 방해받는 경향이 있다. by unexpected unpredictable events 기대하지 못했고 예상치 못했고 그 다음에 또 뭐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사건들, 상황들. 그래서 그, 뭐, unexpected and unpredictable events에 예를 들고 있죠. quick movements와 loud noise 같은 것들은 특히 stressful 하다. 그럼 이런 것도 있으면, 얘들 예민하게 disappear in a flash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animals that are regularly disturbed by visitors are more likely to tolerate your intrusion than those that have had little previous contact with humans. 동물들, 그 주기적으로 방문객들에 의해서 방해를 받는 동물들은 훨씬 더 가만히 침묵할 가능성이 있다. 너의 침입을. 이전에 사람들과 덜 만난 애들보다 동물들에 비해서 덜 접촉한 동물들에 대해서 도시는 애니멀즈 그래서 일단 뭐 이때에 대한 얘기하고 대시와 주격관계를 주격관계를 대해서 한꺼번에 날려버릴 수 있겠네 네. 그 다음에 R에 대한 얘기 애니멀즈가 주어라서 Your life is tolerant be likely to do 이제 뭐 충분히 알고 있는데 tolerate 그렇지 참다 침묵하다 용이하고 그 다음에 have had는 왜 또 있다고 해서 have had 왜 있어? have had야? 왜 있냐고요? have had 왜 있고 라지야?
해로 플러스 PPR. 왜 이꼬라지 썼냐? 이꼬라지 현재 완료 소태가 아 비동사 있구나. 비동사입니다. 해로 플러스 PPR 이런 거죠. 현재 완료 시대니까. 현재 완료 시대니까. 또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경험 경험적이죠. 그 다음에 리들에 대한 얘기 거의 없죠. 거의 없죠. 부정적이죠. 그러면 have little previous contact with humans은 사람들과 접촉이 거의 없고 이전에 인간과의 접촉이 거의 없었었던 동물들보다도 자주 아주 뭐 정기적으로 방문객에 의해 방해를 받는 동물들이 are more likely to tolerate. 그러니까 여기에 앞에 sometimes에 있는 동물과 other times에 있는 동물 중에 누가 regularly disturbed 되는 애들이야? 앞에 있는 애들이 참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아, 저 새끼 또 앞에 잘 보려고. 그렇죠? Yellowstone National Park, for example. 자, Yellowstone National Park니까 얘들은 regularly disturbed 하는 애들이야 아니면 have had a little previous contact with humans야? Regularly disturbed. 그렇습니까? Okay, L. Could that live close to the town of Mammoth Hot Springs typically do not flee until cross-country skiers get within 50 feet? 예를 들어 옐로스톤에서 사는 엘크들 그 어디야? 마모스 하 온천의 마을에 근처에 살고 있는 연어들은 보통 도망치지 않는다. 스키 타는 사람이 15피트 이내에 있어도 다가올 때까지. 그러니까 15피트면 뭐 아니지 50피트면 뭐 50피트 네. 곱하기 뭐 30cm 50 곱하기 30cm 1.5km 왜? 30cm인데? 30cm. 50 곱하기 30cm인데? 150m 이거? 150m면 되겠군. 뭐 하여튼 그 가까운 거를 얘기하는 거죠. 플리에 대한 얘기 플리 도망치다 편안하다. In more remote parts of the park, however, elk take flight. When skiers are as much as quarter mile away. 그러나 더 먼 곳에 더 먼 공원 더 공원의 더 먼 부분에 사는 헤크들은 도망친다. 스키 타는 사람들이 쿼터 마일에 들어오게만 있을 때만 해도 이렇게 말. 예, 그러니까 아주 멀리 있어도 살아가는 얘기고 within 15. 피트하고 그 다음에 as much as a quarter mile away 하고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고요. take flight 바꿔 쓸 수 있는 건 flee. 갑자기 죽었네. 전에 한 번 왔잖아요. 뭐 했는 거네. 맞아. 그러면 degree는 뭔 뜻이야? 정도. 정도죠. The degree of animals, tolerance, preference는 뭔데?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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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crifice. 희생. 희생. 이것도 옛날 거지? 17년 딱 건데. 왜 그래? 4월 딱 봤잖아. 네. 아, 3월 딱 봤구나. 그래서 참는 정도 뭐에 대한 for the human intervention, intervention 방해, 잠깐 disturbance 방해에서 정도가 달려 있다. 어디에 달려 있대? The frequency 빈도죠 빈도 of their exposure 그들의 뭐 사람들에게 노출되어 있다. 노출 빈도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네. 이거 하나 오이씨 한참 넘었네? 네. 몇 개 했어 오늘? 오늘 6개 오이씨 6개밖에 못해. 네.